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요즘에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피지 분비도 왕성해지고 그에 따라서 메이크업의 지속력도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더워지는 날씨에 아침 메이크업 저녁까지 챙길 수 있는 단단한 지속력을 자랑하는 메이크업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메이크업 하러 가볼까요? 먼저 얼굴에 모이스처라이저를 좀 발라줄게요. 지금 사용할 제품은요, 리얼베리어의 컨트롤티 모이스처라이저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지성 타입의 피부에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써보니까 좀 촉촉한 느낌이 있어서 이 제품으로 얼굴에 수분을 좀 충전해 주려고 해요. 좀 많은 양을 덜어낸 다음에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서 흡수시켜 줄게요. 다음 단계는 모공 요철 커버와 잔주름을 살짝 잡아주면서도 유분감까지 살짝 더 잡아주는 프라이머를 사용할 건데요. 이 제품은 터치인솔의 노포어블럼 프라이머라는 제품입니다. 얘는 써보니까 안쪽이 약간 촉촉하면서도 바깥에는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줘서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더라고요. 모공이 걱정되는 부위를 먼저 발라주고요. 이런 눈 밑 같은 데 보면 잔주름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눈두덩에도 발라주면 아이프라이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감 있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내추럴의 파우더 포름 리얼 매트 메이크업 세팅 픽서를 뿌려줄게요. 소내추럴 픽서가 유명한 건 다들 아시죠? 그 중에서도 이 매트 픽서는요, 픽서 특유의 광이 적으면서도 피지 흡착 파우더랑 보습 파우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과다 분비되는 피지를 잘 잡아주면서 스킨 포어 컨트롤러 성분으로 모공 케어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베이스를 바르기 전에 한번 싹 뿌려주면 베이스 메이크업의 유지력이 조금 더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픽서를 한번 뿌려준 다음에요, 잘 말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매끈한 피부로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다음으로 사용할 제품은요, 바비 브라운의 인스턴트 풀 커버 컨실러 포슬린이라는 컬러고요. 얼굴 전체에 도포를 좀 해줄게요. 그리고 브러쉬로 얇게 펴주겠습니다. 이렇게 얇게 전체적으로 좀 도포를 쭉 해주고요. 눈두덩도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만 칠해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싹 커버를 한 다음에요, 이제 추가적으로 커버할 부분을 찾아서 커버를 할 건데요. 이번에는 브러쉬에다가 컨실러를 직접 묻혀서요, 이렇게 내가 커버하고 싶은 부분을 좀 두드려 주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주근깨를 먼저, 그리고 앞볼 쪽 살짝 연결해 주고요. 조금 칙칙할 수 있는 입가 부분도 연결감 있게 두드려 줄게요. 이게 지금 컨실러 양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 옆부분이랑 이렇게 두드려 줄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컨실러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바비 브라운 컨실러가 생각보다 그 묻어나오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끔한 피부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얇게 발랐기 때문에요, 답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머지 한쪽도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깔끔하게 커버를 하고 왔는데요, 이 상태에서 픽서를 한 번 더 뿌려주려고 합니다. 여름에는요, 다른 계절과는 다르게 특히나 피지 분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중간중간에 이렇게 픽서를 뿌려서 잘 고정해주면 베이스의 지속력이 좀 더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픽서를 한 번 더 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고정을 하고 나서 이제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줄 건데요, 너무 텁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텁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파우더를 쓸 거기 때문이죠. 제가 평소에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 파우더고요. 소내추럴의 파우더 포름 메이크업 홀딩 피니쉬 파우더 픽서 브라이트 핑크라는 컬러입니다. 이 파우더는요, 입자가 굉장히 곱기도 하고 얼굴에 가볍게 얹기 좋아서 좀 자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광을 조금만 죽여주도록 할게요.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 살짝만 얹어줍니다.
다음은 또 픽서를 사용해 주려고 하는데요. 너무 자주 사용하는 거 아니냐, 매트 픽서라는데 좀 건조한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베이스 중간중간에 조금씩 뿌려서 말려주면서 계속해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또 이 안에 보습 파우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촉촉한 느낌이 드는 그런 픽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뿌려주고 고정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이 정도로 가볍게 뿌려준 다음에요. 잘 말려서 고정시켜줍니다.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처음 사용할 제품은 이니스프리의 마이 아이섀도우 매트 53번 아련한 로즈라는 컬러입니다. 이렇게 베이스 컬러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인데요. 맥에 217번 브러쉬에 묻혀서 사용을 해줄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깐다는 느낌으로 살살살살 얹어준 다음에요.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듯이 컬러를 입혀줄게요. 이 정도 넓이로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봤을 때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언더 쪽에도 살짝만 연결해서 발라줄게요. 다음은 이니스프리의 마이 아이섀도우 쉬머 45번 봄날의 로즈라는 컬러를 사용해 줄 건데요.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맥에 239번 브러쉬랑 함께 사용을 할게요. 여기 쌍꺼풀 라인 있는 데에다가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컬러를 얹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경계선 부근에는 이렇게 살살 풀어주고요. 베이스로 발랐던 색감이랑 잘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언더 쪽에도 함께 연결감 있게 발라줍니다. 뭔가 언더에 색감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더 얹어줄게요. 이렇게. 다음 단계로는 아이라이너를 좀 그려볼까 하는데요. 사용할 제품은 토니모리의 백젤 스키니 터치 젤 프루프 라이너 03번 초코 브라운입니다. 일단은 이 뒤쪽을 조금 메꿔줄게요. 그 다음에 살짝 눈을 뜬 상태에서 라인 형태 잡아주고 앞쪽으로 슉슉. 전체적인 눈의 형태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살짝 띄워서 라인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눈 앞머리 쪽도 좀 잡아줄게요. 그리고 앞꼬리. 앞꼬리는 표정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은 이렇게 잡은 라인 위에다가 섀도우를 살짝 얹어줄 건데요. 다음 사용할 제품 이니스프리의 마이 아이섀도우 매트 37번 말린 체리 열매라는 호수를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약간 붉은기가 있는 브라운 컬러예요. 필리밀리의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에다가 묻혀서요. 이렇게 아래쪽을 쳐다보고 이 라인 위쪽 있죠? 여기를 이렇게 톡톡톡 누르면서 색감을 좀 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살짝만 얹어주고 이 위에 쌍꺼풀 라인 있죠? 여기도 살짝만 연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언더도 살짝만 칠해줄게요. 이 정도. 이렇게 눈매를 다 만들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고정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다음 단계는 픽서가 아니라 실러입니다. 다음으로 사용할 제품 소내추럴의 파우더 포름 메이크업 세팅 멀티 매직 실러라는 제품인데요. 메이크업이 번지지 않도록 코팅막을 형성해서 딱 메이크업을 고정시켜주는 그런 실러예요. 얘는 옆면을 보면 이렇게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보면 브러쉬 보이시죠? 이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조금 더 얇고 섬세한 부분에다 바를 거기 때문에 브러쉬에다가 좀 덜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살짝만 덜어서요. 여기 라인 있는 부분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칠해줄게요. 특히 잘 번지는 부분 위주로 위에다 얹어서 코팅을 해줍니다. 얘가 이렇게 번지는 부분에다가 살짝 발라주고 나면요. 위에다가 코팅막을 싹 씌우면서 고정이 딱 돼요. 그러면서 번짐 없이 하루 종일 깔끔한 눈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잘 말려주면 평소에 잘 번지던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가 하루 종일 깔끔하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다음은 글리터를 좀 얹어줄게요. 다음으로 사용할 제품 이니스프리의 마이 아이섀도우 글리터 14번 홍신냠냠이라는 컬러입니다.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눈 중앙에다가 이렇게 얹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살짝 보일 수 있게 좀 더 위쪽으로 이렇게 얹어주고요. 맨 처음에 썼던 이 맥 브러쉬 있죠? 얘로 조금만 풀어줄게요. 이런 느낌? 그리고 언더에도 언더
앞쪽부터 뒤쪽으로 쭉쭉 빼주면서 이렇게. 다음은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항상 쓰던 제품 사용해 줄게요. 히로인 메이크 롱앤컬 마스카라 어드밴스드 필름 01번이라는 제품입니다. 아래쪽을 보고 먼저 꼼꼼하게 칠해줄게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계속 겹겹이 발라줄게요. 얘가 안쪽에 화이버가 있는 제품이어서 연장 효과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언더도 열심히 칠해주고 컬링을 하고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언더까지 다 바르고 왔는데요. 보니까 뒷부분이 살짝 빈 것 같아서 여기를 아이라이너로 조금만 더 채워줄게요. 다음 사용할 제품은 후로우시의 모테 라이너고요. 브라운 컬러입니다. 뒷부분을 살짝, 살짝 이 정도? 그래서 살짝만 채워주고요. 이 뒷부분 라인도 조금만 정리해줄게요. 다음은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슈에무라의 하드 포뮬라 하드나인 에이콘 06이라는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걸 아콘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일본어로 에이콘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아무튼 이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지금 눈썹 상태에서요. 라인만 살짝 잡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고 라인 맞추고 그리고 위쪽 라인도 살짝 맞춰주고 전체적으로 색감을 살짝 입히면서 슥 지나가 줄게요. 이 정도로. 자, 이렇게 눈썹을 모두 완성했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고정을 하고 갈게요. 제가 평소에 이 눈썹 끝부분이 되게 잘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 번 더 고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했던 이 마스카라도요. 한 번씩 고정을 해줄게요. 먼저 눈썹! 눈썹 뒷부분 있죠? 여기 항상 지워지는 부분을 살살살 코팅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도 잘 지워지니까 이것도 조금만 코팅해 주고요. 이쪽이랑 이렇게. 그리고 이런 솔 있잖아요. 이런 솔에다가 매직 실러를 좀 묻혀서 마스카라 했던 부분에다가 이렇게 묻혀줄게요. 자, 완벽하게 고정이 끝났어요. 이제 눈썹 색깔을 조금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 볼게요. 정샘물의 리파이닝 컬러 보니 브로우 마스카라 컨실러 보니 제가 애정하는 제품이죠. 이 제품 사용해서 눈썹 색깔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살살살 끌어오고요. 앞에서 결정리하면서 뒤로 빼줄게요. 다르죠, 느낌? 다음은 블러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셔는 두 가지 컬러를 쓸 건데요. 처음으로 사용할 컬러는 이 컬러고요. 얘는 마몽드의 플라워팝 블러셔 5호 베이비 베이비라는 컬러예요.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 누디한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를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싹 발라줄 거예요. 정면으로 봤을 때 동그랗게 이 정도 범위로 발라줄게요. 이 정도로 발라줄게요. 다음 사용할 컬러는 이런 컬러고요. 얘는 크리니크의 치크팝 13번 로지팝이라는 컬러입니다. 얘는 또 이런 꽃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블러셔들이 어쩜 이렇게 꽃 모양들이 예쁜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블러셔를 발라줬잖아요. 그 다음에 브러쉬 전체에다가 바르는 게 아니라 옆쪽에다가 블러셔를 묻혀서 여기 이렇게 색감을 살짝 얹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색깔 예쁘다. 다음은 쉐딩을 해볼게요. 토니모리의 크리스탈 블러셔 19번 빈티지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얼굴에 윤곽을 좀 잡아볼게요. 전 이 컬러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일 은은하고 제일 자연스럽고 쉐딩은 항상 하듯이 구렛나루부터 툭툭 쳐주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턱 뒤로 톡톡톡톡 그리고 턱부터 부드럽게 쓸어주면서 윤곽 잡아줄게요. 블러셔랑 살짝 연결해주고요. 턱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줄게요. 턱선을 어느 정도 만들어줬으면요. 이제 눈 근처의 홀도 좀 만들어볼게요. 르바메르시의 포니테일 브러쉬에다가 앞서 사용했던 컬러를 조금 묻혀서 윤곽만 살짝 잡고 지나갈게요. 애교살도 만들어줘야겠어요. 다음은 립을 발라볼게요.
이번에 사용할 제품은요, 이니스프리의 비비드 코튼 잉크 블러 2호 로제 핑크라는 컬러고요. 얘가 또 발림이 너무 좋아요. 정말 이 로제 핑크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로 바르기에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냥 단독으로 바르기에도 너무 예뻤던 컬러라서 오늘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얘를 브러쉬에다가 가볍게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입술에다가 살살살살 바깥쪽부터 발라줄게요. 색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입술 위쪽도 발라주고요. 그 입술 위쪽은 라인을 조금 만들어서, 이게 약간 색깔이 옅게 바르면 생기는 내 입술 같은 느낌? 그래서 베이스 컬러로 바르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도 한 번 더 발라줄게요. 마지막 제품, 이니스프리의 비비드 코튼 잉크 블러 7호 애플 토닉을 사용해서 입술 안쪽에 그라데이션을 살짝 해줄게요. 애플 토닉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준 다음에 앞서 사용했던 브러쉬로 살살살 풀면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봤어요. 왠지 입술이 약간 도톰해진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아침 메이크업 저녁까지 단단하게 지속할 수 있는 단단한 지속력 메이크업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픽서 활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오늘 그 영상 속에 나오는 활용법 중에 하나를 활용해 보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머리가 약간 부시시하거든요. 이 부시시한 머리를 픽서로 살짝 고정해서 예쁘게 정돈하고 마무리 인사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머리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요, 픽서를 이 위에다 뿌려주세요. 이렇게 픽서를 뿌렸으면 위쪽에 올라온 잔머리들을, 이런 꼬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꼬지가 없다, 난 혹시라도 바깥에서 좀 머리 정리를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손으로 잡아주세요. 이게 헤어 제품으로 해도 괜찮긴 하지만요, 헤어 제품보다는 조금 고정력이 덜 하면서도 끈적임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촉촉한 느낌으로 잔머리를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쓰는 픽서 활용법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전 다음에 다른 꿀팁이 있거나 다른 메이크업이 있거나 다른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또 찾아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름철 지속력 짱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